후쿠오카 여행, 나카스 포장마차로도 유명한 나카스 지역. 이곳에는 어떤 멋진 맛집이 기다리고 있을까? 후쿠오카 여행, 꼭 한번 들리는 캐널시티 분수 공연의 흥이 조금 부족해 바로 옆 도보 30초에 위치한 시어터 제로텐을 들렀다. 입장료는 스탠딩석이 1100엔이지만 팜플렛을 가지고 입장하면 음료 한 잔이 무료라 거의 공짜다. 프리미엄 몰츠 한 잔과 가고시마 와규와 쿠마모토 치즈를 사용한 브리오체 햄버거를 시켰다. 와규는 또 빼놓을 수 없지. 금액이니만큼 패티가 상당히 두툼하고 치즈도 꽤 괜찮다. 같이 나온 감튀가 정말 맛있는데 감튀만 따로 시켜도 가성비 좋을 것 같다. 드디어 쇼의 시작이다. 소리 내시는 분, 몸이 덜컹거리는 분, 와우. 공연은 30분마다 하나씩 바뀐다. 뒤에는 바도 있는데 나카스 강의 경치도 좋고 고급 하이볼도 준비되어 있다. 야마자키 12년산으로 기분만 살짝 내본다. 시간이 좀 늦어지니 밧줄 포박 공연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후쿠오카 여행, 신기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튀김을 먹을 수 있는 꼬치구이 전문 가게를 들렀다. 쿠시쇼 시마카와바타점. 나카스 돈키호테에서 도보 5분. 저녁은 꽤 가격이 나가는 오마카세 가게지만 점심 특선으로 주변 직장인들에게 가성비로 유명한 곳. 추천은 돼지 안심 및 등심 꼬치구이 정식. 실내는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이 있는데 카운터석이 더 좋은 것 같다. 자리에 앉으면 몇 가지 반찬들과 밥, 된장이 나오고 쿠시하게가 나온다. 눈앞에서 튀겨져 나와 바삭바삭하여 맛이 없을 수 없다. 소금에 찍어도 좋고 돈가스 소스에 찍어도 좋다. 겉은 바삭한 튀김옷과 두툼한 로스가 잘 어울린다. 다 먹고 나니 히레가 나온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친구와 수다를 떨어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겠다. 디저트로는 아이스크림 튀김이 있어 주문해봤다. 바삭바삭한 겉옷에 안은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 이야, 이 녀석 별미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후쿠오카 여행, 템푸라 잘하는 집을 들렀다. 하카타 템푸라 타카오. 이미 유명한 맛집이라 항상 사람이 가득하다. 주문은 자판기에서 하는데 다국어 메뉴가 가게 내부에 있으니 앉아서 주문도 괜찮다. 메뉴는 가장 기본인 타카오 테이쇼크를 시켰다. 그때그때 템푸라를 튀겨서 가져다 주는 시스템으로 따뜻하게 먹기 좋다. 자리에 앉으면 입가심을 위한 절임과 튀김을 찍어 먹는 쯔유, 그리고 명물인 다시마 명란이 나온다. 이 세 개는 무한 리필이다. 아, 우선 맥주 한 잔. 크, 시원하다. 시작은 돼지고기. 다이콘 오로시가 들어간 쯔유에 푹 찍어서 한 입. 호박은 와사비 소금에 찍어서 한 입. 튀김의 제왕이라 불리는 보리멸. 역시 쯔유에 찍어주고, 새우 역시 쯔유가 제맛이다. 밥에 올리고 보니 꽤 괜찮은 비주얼. 우엉은 유즈코쇼에 찍어본다. 가지는 역시 쯔유에 푹 찍어 먹는 게 국룰. 마지막으로 아껴뒀던 오징어는 고춧가루에 찍어서 먹어본다. 밥은 다시마 명란과 같이 먹으면 술술 넘어간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후쿠오카 여행, 1973년 오픈하여 약 300만 마리의 고등어로 조진 고등어 킬러 가게를 들렀다. 메뉴는 고등어 정식뿐이지만 그 맛에 매료된 사람들이 맨날 줄을 엄청나게 서는 곳. 주문 따윈 필요 없이 자리에 앉으면 자동으로 고등어 정식이 주문된다. 거절은 거절한다. 간장이 살짝 뿌려진 두부와 단무지가 나온다. 10분 정도 기다리니 고등어 정식이 등장. 껍질은 바삭하고 안은 부드러우며 육즙이 가득하다. 여름보다는 겨울이 제철이라 겨울에 들리는 것을 추천한다. 일본에서 고등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은 오로시 다이콩에 간장을 뿌려 오로시 다이콘과 고등어 살코기를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다. 하루 200마리의 고등어 판매가 끝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겸 오픈런 하는 것도 추천해본다. 후쿠오카 여행, 한국의 음식이 넘어가 명물이 되어버린 멘타이콩. 멘타이코 덮밥인 멘타이주를 먹을 수 있는 간소 하카타 멘타이주를 들렀다. 보통 후쿠오카를 들리면 한 번은 먹어보는 명물이기에 일본인과 외국인이 뒤엉켜 굉장히 줄이 길다. 이른 점심시간이나 늦은 점심시간에 가길 추천하며 이른 저녁시간도 괜찮다. 실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멘타이코가 가득 들어가 있는 찍먹 라멘 스케멘, 그리고 닭육수가 진한 멘타이스이가 포함되어 있는 한멘스이 세트를 시켰다. 한멘스이 세트는 혼자 먹긴 좀 많고 두 명이 먹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가격이 세기 때문에 쉐어로 맛만 보는 것도 괜찮다. 취향에 맞다면 다시마에 말려있는 이 멘타이코는 적당히 짜고 비리지 않고 무엇보다 밥도둑이다. 경찰 불러! 후쿠오카 여행, 새로 생긴 신상 호텔에서 꿀팁을 발견했다. 후쿠오카 여행이라면 한 번쯤 들린다는 나카스에 2023년 8월에 오픈한 신상 호텔 더 로얄 파크 캔버스 후쿠오카 나카스 호텔.
신상 호텔이라 방도 좋고 뷰도 좋고 대욕장도 좋고 아이스도 좋고 코인으로 이용하는 웰컴 드링크도 좋지만 딱 한 가지 조식을 먹으면 손해다. 조식 쿠폰을 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가면 나카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 뷰에서 호텔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시작은 전체 요리인 오르데브르, 장어튀김과 토마토 소스를 예쁘게 맛볼 수 있다. 갓 구운 빵과 아소산의 최고급 버터, 도미 문어 같은 뿍 들어간 세비체, 계란이 흘러나오는 샐러드, 메인인 로스 장작구이, 디저트는 호박 스프, 아이스크림, 초코케이, 과일 절임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커피와 구운 과자로 코스를 마무리한다. 조식 쿠폰으로 코스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후쿠오카 호텔, 이 꿀팁을 꼭 기억하자. 후쿠오카 여행. 후쿠오카에서 우동이라고 하면 여기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캐널시티 근처 우동 타이라를 들렀다. 별건 없지만 가다랑이 육수로 감칠맛 터지는 국물과 손님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뽑아내는 수타면,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은 부드러운 소고기. 이 가게의 하이라이트인 우엉튀김이 후쿠오카 우동계를 평정했다고 한다. 국물은 다른 우동 가게와는 다르게 조금 싱거운 맛. 유주 코쇼와 고춧가루를 첨가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 면은 일반적인 면보다 납작하고 겉은 불어 터진 것처럼 부드럽지만 안은 쫄깃한 느낌이 있는 특이한 면. 사이드 메뉴로 유부초밥은 국룰이다. 한 그릇 뚝딱 잘 먹었다. 해외에서 편리하게 카카오톡으로 맛집 주소를 받아오세요. 3분 여행을 검색 후 채팅 탭에서 원하시는 탭을 선택하면 모든 리스트를 한눈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맵에 리뷰도 남겨뒀으니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